안녕하세요. 코리아그로입니다. 연면십이란 비료나 식물에 유용한 영양 성분들을 물에 녹인 후 잎이나 줄기, 과실에 직접 뿌려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충분한 일조량, 적당한 물 공급과 기온, 토양 산도, 토양 속 영양 균형이 제대로 갖춰진 토양이라면 병해충 방제를 위한 연면살포 말고는 사실 연면십이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기후 상황이나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연면시비를 이용한 양분 공급은 작물의 생육과 수확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이 필요한 양분을 충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뿌리로 흡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연면시비만의 장점들이 있는데요. 긴급한 상황에서 뿌리가 생육이 좋지 않거나 토양 상황이 어떠한 양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연면시비가 효과적인 양분의 보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지 작물의 칼슘 같은 경우에는 가뭄과 고온기에 뿌리에서 흡수가 어려운데요. 이런 경우에 연면시비로 공급해주면 훌륭한 양분 보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언제 연면시비를 하면 좋은지, 언제 연면시비를 하면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속 염기 성분인 칼슘, 마그네슘, 가리는 서로서로 흡수를 방해하는 기량작용을 하는 성분들입니다. 즉, 이세 가지 성분이 균형이 좋지 않을 때는 세 가지 염기 성분 중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농사를 지으면서 질소인산 가리 성분 위주로 밑거름을 시비하고 추비를 줄 때도 질소와 가리만 살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양 속 염기, 칼슘, 마그네슘, 가리의 균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칼슘과 마그네슘의 결핍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포장에서 많은 결핍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인데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은 주기적으로 연면시비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영양제를 보시면 칼슘제나 마그네슘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슘의 경우 연면시비하면 도움이 되는 시기는 꽃피기 직전, 열매가 맺힌 직후, 비대기, 수확기, 이때 공급해 주시면 생육과 수확물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의 경우입니다. 마그네슘의 경우는 착가 직후 열매 주위 잎에서 마그네슘 소모가 크기 때문에 연면시비로 공급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비대기, 착색기에 연면시비로 고충해 주면 수확물의 비대, 당도 착색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사과의 경우 마그네슘이 결핍되었을 때 토양 공급보다 연면시비로 공급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식물이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은 토양 속 양분을 흡수하는 방법은 증산작용으로 뿌리가 물을 흡수할 때물 속에 녹아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양에 충분히 물이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면시비로 필요한 양분을 보충해 주시면 생육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토양에서 양분의 흡수가 잘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식물은 생장점과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성분들을 하위엽이나 다른 잎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칼슘이나 붕소 같은 체관으로 이동성이 좋지 못한 성분들은 연면시비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토양의 산도에 따라서 그에 맞게 연면시비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토양 산도를 작물마다 다르겠지만 적정 산도를 6에서 6.5라고 보는데요. 토양 관리를 하다 보면 6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고 6.5보다 조금 높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면시비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토양의 산도가 낮은 경우에는 밀양요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분이 흡수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칼슘 결핍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산도가 좀 내려갈 경우에는 칼슘과 차종복합 비료를 연면시비 하시면 부족한 양분을 채우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양 산도가 높은 알칼리 토양에서는 밀양요소의 흡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킬레이트 밀양요소를 연면시비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이나 고추, 딸기, 토마토 같은 연속착과 작물들은 열매 위주로 양분을 주게 되는데요. 이때 너무 많은 열매를 달게 되면 이때 뿌리에 노화가 발생하고 토양에 아무리 다양하고 충분한 양분을 공급해도 다음 화방의 생육은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뿌리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밝은 재를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관주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옆면으로 뿌리에 밝은 해 도움을 줄수 있는 영양 성분을
옆면으로 공급해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온이 낮을 때는 뿌리에서 대부분의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는 질소, 인산, 가리, 밀양요소 등을 한 번에 공급해 줄수 있는 복합비료를 옆면 시비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노지 작물의 경우 장마나 강우가 많이 온 경우에는 토양 속 양분의 유실이 많기 때문에 토양의 추비를 주더라도 당장 필요한 영양분을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옆면 시비로 공급시켜 주시면 세력 저하를 최소화시키고 내병성을 강화시켜서 보다 안정적인 생육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침수, 약해, 냉해, 고온에 의한 피해는 어떠한 영양 성분의 결핍에 의한 피해가 아닌데요. 이때는 토양 속 양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토양 속에서 어떠한 특수한 성분을 공급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해조 추출물 제품이나 아미노산을 옆면으로 공급하면 침수, 약해, 냉해, 고온 피해 등을 극복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 농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